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이 가을 대표 과일 하면 단감이죠. 그중 1년에 딱한달 반만 맛볼 수 있는 단감, 바로 초록빛 껍질에 베일 식감을 가진 태초 단감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맛보러 떠나보시죠. 한입 베어무는 소리가 경쾌한 이 과일. 초록빛 껍질 속에 아삭한 식감과 배맛을 품은 단감계의 명품, 태초 단감입니다. 이곳은 단감으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 북면입니다.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오니까 뭔가 싱그럽고 푸릇푸릇하니 예.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 오면은 예. 특별한 단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설마 이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보통 아시는 단감과 다르게 태추 단감이라고 연두색 띠는 게다 익은 겁니다. 이 태초 단감은 이름처럼 추석 전후 한달 정도만 나오는데요. 다른 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습니다. 과육 색깔도 우리가 아는 감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네요. 딱 한입 먹기만 해도 이렇게 떨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절대 안 떨어요. 대표님 말을 믿고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껍질을 좀 어떻게 까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반 단감 다르게 이건 그냥 먹어도 아삭하고 맛있어요. 껍질째? 네, 이렇게 껍질째 먹어도 되는데요. 맛이 어떠세요? 감이라고 믿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삭아삭하면서 마치 식감은 배 같기도 하고요. 너무 놀라운 게 수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껍질을 깎지 않았는데도 하나도 질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껍질이 아주 얇아요. 그래서 어린애들 먹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태초 단감을 먹어줄 아기 시식 단원입니다. 너무 아, 진짜 감을 귀엽죠? 먹을 줄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기가 몇 개월 된 거예요? 16개월 됐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아까 아버님께서 아기들도 단감 잘 먹는다고. 올해 처음 먹었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요? 네. 태초 단감 먹을 사람. 오, 손을 들었어요. 감 한번 먹어볼까요? 준아, 자. 아빠가 감을 건네자 냉큼 받아드는 지훈이. 껍질째 먹어요? 네, 이 조그만 태초단과 입으로 모델해도 한입 되겠다. 베어보는데요. 부드러운 거 믿을게요. 아이고, 예뻐라. 확실히 애기들도 네. 감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으니까 네. 쉽게 잘 먹네요. 네, 맞습니다. 맛있어요. 달죠? 제 이모 이모를 쳐다보니까 낯설어 하네요. 울어본다. 아기 시식 단원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뜻 봤을 때다 초록빛이라 뭘 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연한 노란빛. 노란빛 띠는 게 이제 수확하기에 딱 적기인 감입니다. 밑에는 조금 연두색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노란빛이 띠시죠. 네. 예, 요거게 예, 이게 이제 수확을 하기에 딱 좋은 감입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니까 여기 살짝 상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태초 단감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불길 모양의 나이테 모양 이게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고 특히 이 감이 더 달고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더단 거네요. 그렇죠. 과피가 연하기 때문에 이제 당도가 표출되는 거죠. 기억해둬야겠네요. 가장 달콤한 태초 단감을 찾아 나선 반지 원정대. 반지 모양을 가진 태초 단감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때. 눈에 띄는 단감이 있었으니 달달함의 상징 물결무늬 반지 발견. 야, 이거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이 태초 단감 농장은요 귀농한 지 3년 차인 젊은 부부가 알콩달콩 함께 운영 중인데요. 남편이 안 그래도 귀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조금 고민돼 하다가 결국은 귀농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을 함께 해준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다는 대표님. 앞으로 두 분의 사랑도 태초단감처럼 더 달콤해지길 바랍니다. 달콤한 태초단감, 더 맛을 봐야겠죠? 이 태양초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에 태초단감을 무쳐 만든 깍두기. 또 태초단감 고명을 올린 매콤달콤 비빔냉면과 물냉면까지 준비했더니 가을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유, 수확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 태초 단감을 수확을 했더니 뭐 한 끼가 그냥 뚝딱이네요. 그럼 이
네, 맛을 좀 볼까요? 아유, 그래. 태주 단감 고명을 올린 물냉면인데요. 면으로 단감을 싸서 먹어봤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냉면에다 올리니까 진짜 배에 그냥 저리가라로 달달하니 아삭하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그죠. 한번 먹어볼게요. 네. 가장 궁금했던 태주 단감 깍두기도 맛을 봤는데요. 정말 눈 감고 먹으면은 잘 익은 정말 달달한 무에다가 깍두기를 담았다고 해도 모를 정도로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또 달달하니까 약간 매운맛을 싹 잡아줘서 너무 좋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비타민이 풍부해서 여성 피부 모양에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섬유질이 많아서 이제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고 거기다가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와 피와 혈관 건강에 좋은 탄닌이 풍부한데요. 태주단감은 수확기간이 짧으니까 지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청원에서나 건강한 태주단감 드시고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 태주단감으로 건강하게 또 달콤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